거, 뭐 면역 증강 그 도움이 되는 식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. 드디어 나왔네요. 그래서 네. 보시면 사실 마늘은 옛날에 뭐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면역 강화제인데요. 그 안에 그 셀레늄이라든가 뭐 미네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비타민 B 식수군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몸에 들어오는 균의 그 성장도 막고 심장도 그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. 최근엔 알리신이라고 하는 면역 성분이 알려져 있어 유명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. 현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쌀 껍질하고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요. 식이섬유라든가 비타민들이 상당히 풍부하고요. 미네랄도 역시 풍부하죠. 근데 무엇보다도 요즘 그 쌀룸 부근에 있는 그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알려져 가지고요. 역시 현미도 적정하게 그 밥으로 해서 잘 드시면 면역을 올리는데 무척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. 예,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요.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. 그뿐만 아니라 감기를 예방하고 또 감기 초기에도 같이 활용하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. 현미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성분 외에도요.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장운동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몸의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해주고 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. 소화기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칼륨 제한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.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. KBS.